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뭐랄까, 챗GPT로 영어 회화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거. 정말 굳이 우리가 영어 회화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약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재미가 없어. 뭔가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뭔가, 우리는 얘가 기계라는 거 알고, 얘 억양 또한, 대단히, 뭐랄까, 대단히 이렇게 이런 거 똑같이 해도 대단히 뭔가 뭐 딱딱해. 이거 뭔가 펑크션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딱딱해요. 딱딱해서 실제로는 별로 잘안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통적인 학습법 어쩔 수 없이 화상회의라든지, 아니 화상영어라든지 전화영어라든지, 지금 제가 월시스트 되게 추천드렸는데, 월시스트는 돈 써야 된다라고 했고, 좋은 점 뭐냐면 지금 제가 한딱두달 됐어요. 딱두달 됐는데 굉장히 두달 전에 비해서 실력이 좀 늘었어요. 이유는 제가 한번갈 때마다 2시간은 풀리 거의 영어를 해요. 근데 한국인들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 교정이에요. 한국인하고 네이티브가 거의 커렉션 안 줘요. 근데 이제 링글이,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링글이 커렉션 많이 해줬다라고 한번 보여드렸는데, 근데 그것도 자기가 계속 커렉션을 보고, 아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자기 학습을, 능동적으로 학습하지 않고는 외국인이 고쳐준다고 해도 그거 무조건 흡수하진 않아요. 제가 딱 보니까 능동적인 학습을 해야 흡수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게 어 말을 할때 갑자기 헷갈리는 게, pick up? pick some, 어떤 걸 choice 했을 때, choose를 할까? pick up도 되나? 갑자기 헷갈리는 거. pick up 뭐 줍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pick과 pick up의 차이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말 그대로 pick은 뭔가, 선택하겠다는 p가 있죠? I will pick the red dress for the party. choose를 되게 비슷해. pick up은 물건을 이제 집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please pick cup up이잖아. up the books from the floor. 그쵸? 근데 어떤 사람 널 픽업하겠다라는 진짜로 쓰여서 I will pick you up at the airport. 이것도 가능해. pick you up. pick somebody up. 가능하다. 콩글리시가 아니다. 오케이, 머릿속에 들어왔죠? 근데 이제 픽하고 추스 차이가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하잖아. 분명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픽의 뉘앙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렇게. 롱맨, 여기 영영사전에서. 만약 영어 전문가들이 영영사전을 봐라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상당히 적어요. 예문 자체가. 아, who is going to pick the team for the match on Saturday? pick the team. 아, 선택하다. 뜻이 있네? 여기도 영영사전 choose와 똑같은 거예요. choose. 근데 choose하고 똑같아요. 그럼 차이가 뭐지?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choose로 가볼게요. 그럼 차이가 뭐지? choose를 보면은, 영영사전을 보면은 정말 여러가 사정이 있죠. 근데 그럼 픽하고 차이가 나오게, 유사어 중에 나와요. 여기 이 나오죠. 여기 유사어들이 다 있네. go for it. I go for it. 이렇게 I go for, 나 그거 선택할게. I go for랑 픽하고 그럼 choose 차이가 뭘까 궁금하죠? To choose one thing instead of another. 그러면 many car buyers opt for used vehicles. 중고차 산다. I think I'll go for it. I go for the chocolate cake. 원래 아마 바닐라 케이크하고 초콜릿 케이크 있었나 보죠. 난 이걸로 할게.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decide which one of several,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가 오다는 걸 선택하는 거야. I will choose a black dress. 근데 픽은 차이가 뭐냐면은 choose something special without thinking carefully. 그냥 별 생각 없이 딱 집은 거야. 그래서 informal than choose. 그러니까 아, 쉽게 얘기하면 choose보다는 좀 informal하고 그냥 좀 캐주얼하게 쓸수 있는 단어구나. pick any number, choose any number 가능하다는 거죠. from 1 to 10. 1에서 10까지 중에서 택해라.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pick하고choose 차이가 뭐지? 되게 비슷한 거 같죠. 근데 얘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pick은 일반적인 제한된 옵션. 제한되어 있는 거야. 근데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픽 이렇게 10개 중에 1부터 10까지 중에 하나 넘버를 택해라. 제한된 옵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 several things,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고. 그래서 선택 범위가 제한적일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I will pick a book to read from the shelf. 내가 이제 집에 북쉘프가 있는데
여기 책이 한 10권밖에 없어. 여기서 하나의 책을 택하겠다. 아, 라고 하는 거고, 직장이 제한된 범위에서. 근데 추수는 조금 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약간 포멀하고, 뭔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할 때 한다. 선택의 범위가 넓거나, 아니면 아주 넓, 픽보단 더 넓고, 아니면 되게 크리티컬, 중요한, important decision을 할 때 내린다. I need to choose a college. 아, choose, pick a college를 안 한다 이거지. 왜냐면 뭔가, 인포멀하고 뭔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이거죠. 내가 신중하게 I should choose a college for my higher education. 더 고학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신중하게 대학을 택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지? 이런 거를 make a choice? 이게 동사를 뒤로 명사형을 만든다면 make a choice? 이런 걸 많이 하잖아. 차이가 뭐지? 라고 하니까 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간단하게 어떤 걸 선택한다 라고 했을 때 I need to choose a dress for the party. Pick a dress for the party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파티였으면은 아마 pick을 쓰면 좀 어색할 수도 있겠죠. 아까의 뉘앙스로 봤을 때. 근데 make a choice는 되게 상당히 결정을 내리는 행동 자체, make를 했잖아요. make a choice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의 중요성의 영향을 고려할 때 되게 어려웠을 때 make를 선택을 make 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make 하고 여기에 어떤 그 형용사를 이어하는 make a difficult choice. 이렇게 할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about something 할 때 쓴다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말했죠. make a choice about something 가능하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between 얘기 나오길래 그래서 얘가 또 보여주는 거야. between A and B 그다음에 among or etc. 그 다음에 about something 했죠. He had a make a critical choice about her future career. 엄청 중대한 결정 내리는 느낌 딱 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걸 기반해서 I'm going to make a sincere choice for based on all the information I can get from others and many websites.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based on 어떤 걸 기반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있잖아. 누군가를 위해서 결정이 되겠다. 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 쓸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이제 좀 헷갈렸던 게 좀 confused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늘 전화 연결하면서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confused. 나는 이 단어랑 이 단어를 헷갈리는데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야. 그럼 confused를 쓸 수가 있을까? 그 뒤에 confused about something 가능한가? 봐요. 제가 confused에 어울리는 단어 만들어 줄래? 그러니까 She felt confused by something. 아,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new technology에 I confused 하고 또 about에 대해서 또 about confused about the topic. 아, 가능하구나. 그냥 이건 별로 상관없는데 during the math during the class에 약간 look confused.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뭐뭐에 대해서 regarding, about 비슷하죠. 뭐뭐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것 같고. 근데 between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봤죠. 쓸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between choosing the red dress or the blue one for the party. 이렇게 헷갈린 거예요. 내가 근데 나는 between A and B만 외워놨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between O와 B가 나오니까, between A and B라는 형식과 between A or B 둘 다 가능해?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얘가 답이 오겠죠? 뭐래요? 약간 어색하대. 아까 그 어색하다 그랬잖아요. 약간 어색하대. 그래서 N이 더 맞다는 표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내가 더 정확하게 요소해. ChatGPT가 정말 좋아요. 이런 데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공부한 것을 월스트리트에 가서 써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